받침 리을 비읍의 발음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왜 이런 얘기를 인트로를 하고 있지?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인트로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어색하네요. 근데 국어 아는 남자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서 네. 리을 비읍 받침 저희가 맨날 이거 되게 얄래요. 이거 하다 보니까 얄래요. 맨날 얕네요?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하다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가지고 아예 인트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야 이거 얄래 이러면 되게 좀 사투리 같잖아요. 맞아, 얄래 느낌이 아 한번. 이거 얄래 야 이거 널래 놀래. 아 이건 널래요 이러면 근데 그게 여러분들 맞는 발음입니다. 네, 그게 맞는 네. 발음이라고 얄 합니다. 얄래요 열 얄래요. 널래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얇다 넓, 넓다 이게 맞아, 맞고요. 넓다. 넓다. 그리고 비읍이 되는 거는 딱 하나 밥다. 밥다. 네, 이 밥다. 네, 네, 밥다. 밥다. 그거 그래서 이외에는 전부 다 리을.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변형된 것 중에 예외는 넙죽하다. 넙죽하다. 네, 그것도 이제 비읍인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두 글자가 아니니까 또 예외의 예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넙죽하다. 넙죽하다. 넙죽하네요. 네. 나머지는 다 리을. 그렇죠. 그죠? 여덟. 그렇죠. 저거 밥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네요. 밥네요. 예. 그렇죠. 얄래요. 널래요. 밥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사투리 같다. 얄래요. 얄래요. 이 억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얄래요. 서울 말처럼 한번 이거 참 얄래요. 이상하잖아. 아니야. 억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발음의 특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얄래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널래요. 놀래요? 이상하잖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놀래요. 그렇습니다. 놀래요는 괜찮아요. 얄래요는 약간 사투리 같아요. 굉장히 옷이 얄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상하잖아. 약간 이상해. 이상해. 사투리를 성의껏 하고 있는 느낌이야. 막 성의껏 사투리라고 했죠. 성의껏 하고 있는 느낌이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이 발음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리을 비읍 받침은 기본적으로 리을로 발음이 나고요. 하나. 예외가 밥다. 근데 이게 밥다. 또 어떤 또 국어학자의 의견에 따라서는 원래는 비읍으로 나는 게 원래 맞는 맞는데, 거고. 네, 맞는데 나머지가 다 예외라는, 네, 그렇죠. 혼자 나머지를 전부 다, 네. 네, 밥다 뭐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리을 기역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 들어가면 다 뒤에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참 신기한 어떤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외 자기가 스스로 혼자 남고 나머지를 다다 네, 예외시키는. 예외시켜 예, 버리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밥다 빼고 나머진 다 리을 받침. 리을 그리고 받침. 예외의 예외는 넙죽하다. 넙죽하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얇은 기타. 아주 얇은 딱 기타. 옆에 보시면 얇네요. 네, 얇아요. 굉장히 얇네요. 네. 그렇습니다. 콜트의 CEC1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예전 저희가 CEC5는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하는 엔트리 기타 중에서는 유일하게 앰프 장치가 있는 네. 모델이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봤었던 CEC5 같은 경우에는 일단 8.0, 8.0이 나왔고 아주 무난하다는 얘기죠. 명음 씨가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는 청바지 실용성에 좀, 네. 아무래도 포커스를 좀 맞추신 것 같고 저는 녹음용보다는 공연용 공연용.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요. CEC5 같은 경우에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고 얘는 22만 4천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네요. 번속가로만 따지면은 50만 원에 28만 원 거의 거의 두배 절반. 가까이 난다고 무방한 그 정도의 네,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픽업 장치가 아무래도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픽업 장치가 이게 PCMAN 프리시스 EQ 소니코어 픽업이 원래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얘는 콜트의 CE304T EQ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콜트 자체 픽업으로 내리면서 가격을 많이 세이브를 했고요. 이건 사실 그 PCMAN 픽업의 사운드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공연용으로 공연용으로 추천을 드렸던 괜찮잖냐?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뭐 외관적인 특성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스펙 살펴볼게요. 22만 4천 원 할인 적용돼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2.5cm 두께가 85mm고요. 굉장히 얇네요. 네, 네, 얇습니다. 얇네요. 네, 그리고 이게 14프렛에서 만나기 때문에 9프렛 뒤뚤레를 잴 수가 있어요. 네. 이 쉐입이 SFX 쉐입입니다. SFX 쉐입. 그래서 뭐 야마하의 좀 그런 개량된 형태의 그 NTX 이런 시리즈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12플랫에서 만나는 일반 클래식의 경우에는 7플랫 뒤뜰레를 재드리잖아요. 그쵸. 얘는 9플랫 재드릴 수 있는데 재보니까 79mm로 굉장히 얇아요. 얇습니다. 네. 오, 얇네 많이 나오네요. 얇네요. 네, 얇아요. 네,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네, 얇네요. 마호가니 백핸사이드,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핑거보드 올라가 있고요. 너트너비 45mm,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643mm, 픽업은 세라믹 픽업 콜트 CE304T 로즈우드 브릿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무게 바로 재볼게요. 무게는 사실 예상이 좀 안 됩니다. 저는 지난 거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조금 오히려 높였었어요. 전 낮췄어요. 3. 그렇군요. 알 수가 없는. 와, 그죠. 약간 이게 더 무겁구나. 픽업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얇아서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였던 것 같아요. 아깝다. 네. 두 배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가져왔습니다. 1.7이었어요. 생각보다 조금 더 무겁네요. 있습니다. 자, 2:1.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제스 무라즈가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클래식 기타로. 네. 역시 날씬하고 네. 가벼운 사운드에다가 맞습니다. 우리가 NTX 들을 때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고무줄 살짝 섞인 사운드 같은 거. 네, 네. 맞아요. 이거를 무난하네요. 이제 문제는 픽업이에요. 네. 픽업을 딱 쳤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느냐가 사실은 그 가격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톤 안 잡고 다 미들 중간으로 두고 쳐볼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네, 저가형 픽업의 전형적인 사운드. 아까보다 미들이랑 이게 좀 많죠? 그렇죠. 이게 처음 그 들었던 것보다? 만약에 SFX 바디가 아니고 일반 클래식 바디였으면 이거 이 부밍이 많이 돼가지고 아마 못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자, 조금 잡았습니다. 여기서만 잡았어요. 네. 그러면. 아직도 그 땡땡한 그 사운드 남아 있긴 하네요. 미들 다 빼면. 부담스러운 느낌은 확실히 없네요. 네. 베이스가 그죠? 이거 공연할 때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클래식이 메인이 아니고 뭐 중간에 한두 곡 섞여 있는 경우라면 그렇죠, 뭐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네. 얼마든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때도 저희가 뭐 공연용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얘도 이 가격대에 공연용으로 쓸만하겠어요. 네. 네, 충분히 쓸만하겠습니다. 뭐 공연장 자체가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사운드를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면은 네. 이 정도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연에서 한두 곡 정도는 은근슬쩍 묻어넘길 수 있는 그 정도 퀄리티는 충분히 나옵니다. 오히려 가성비는 CC5보다 1 쪽이 전 좀 더 높다는 네, 생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네. 오히려. 네. 이렇게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오브 더 레인보우. 오브 더 레인보우 듣고 오겠습니다. 뿅.
괜찮아요. 네,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뚜금을 봤는데도 그냥 오, 야, 22만 4천 원이라는 이 생각을 안 하고 들으면 그냥 꽤 괜찮은 소리가 나는데 가격 들으면 오히려 놀릴 정도의 사운드. 괜찮잖아요. 되게 좋아요. 여기다가 뭐 저기서 리버브만 좀 줘도 조금만 줘볼까? 누가 이거 22만 4천 원짜리 사운드라 그래? 괜찮죠? 좋아요 소리가.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농담이 아니게 됐어요. 고급 기타예요, 아주. 그렇죠. 공연에는 고급 기타.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기타에서 2만 원 올라갔는데 이 정도 사운드라면은 맞습니다. 가성비는 진짜 아주 좋네요. 그리고 그 원래 약간 어쿠스틱을 원래 치시던 분들이 네. 그냥 이런 사운드를 좀 내고 싶다 하시면 이 기타는 좀 좋은 게 일단 내기 너무 편합니다. 네. 네, 맞아요. 원래 클래식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래식을 연주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오히려 SFX 이런 바디들이 연착륙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사이즈죠. 일단 얇아요. 맞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545화의 그레츠 어쿠스틱 기타 G502 CBFE 렌처 팔콘 모델이었죠. 네, 팔콘. 까만 팔콘. 네. 네, 블랙 뷰티의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데 참 뚱뚱하군요. 그렇죠. 사운드도 그렇고 뭐 기타도 그렇고. 조폭 여기 토끼님이고요. 한줄평 블랙 뷰티의 블랙 붓기 안 빠짐. 벌어지고 안 빠짐. 네. 알겠습니다. 붓기가 재밌네요. 네. 블랙 붓기. 네.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선물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선물. 네. 감사합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무대 의상으로 쓸 수 있는 청바지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대 위에서 빛을 발하는 청바지였고 이번에는 빛을 발하진 않지만 무대 의상 정도로는 쓸 충분히 쓸 수 있다. 네. 네, 저는 녹음용보다는 공연용이라고 그때 드렸었거든요. 네. 이건 공연 부분용. 전체를 끌고 가기에는 다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공력이 조금 부족하고요. 네. 부분적으로. 녹음용보다는 공연용 중에 부분 공연용. 네, 점점 되게 미니멀라이즈 되고 있네요, 얘가. 근데 사운드 괜찮아요. 아, 좋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가격 생각하면 사실 무대 위에 올라가지도 못할 애가. 맞아요. 무대 의상으로 취급받고 지금. 맞아요. 부분 공연까지 지금 뭐 담당할 수 있을 정도는 뭐. 네, 점수였다면 네, 8,000원, 8,000원. 그렇죠. 계속해서 이 정도의 준수한 가성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CEC 나머지 모델들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빈칸 채워드리기를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클래식 기타 두 대, 20만원대 또 무난한 기타들 잘 봤습니다. 네. 이쪽 하면 저희가 힘든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들숨 날숨 같은 사운드 있죠. 그냥 의뢰 그런 소리가 나겠거니 맞아요. 이걸 굳이 뭐라고 해야 돼? 라는 사운드들이 맞습니다. 많아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도 더 이상 설명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냥 아 그런 소리구나 라고 정도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렌지 우드인데요. 네. 오렌지 우드 이제 오렌지 우드에 뭐 무슨 숫자가 들어가는 그런 모델명 정책을 이제 아예 이름 정책으로 바꿨다고 해요. 크래프터의 무슨 뭐 가디너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오렌지 우드 레이 M 그리고 빅토리아 이렇게 네, 모델 체계가 모델명 체계가 바뀐 오렌지 우드의 엔트리급 모델들 저희가 2시간 연속으로 다음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특집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